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문자라는 사람이 항상 세번 생각한 다음에 어떤 그것을 행했다. 뭐 문제 될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자가 듣고서 두 번이면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번 정도 생각하면 된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특히 계문자의 어떠한 그 행위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심사숙고해야 되죠. 경거망동하면 오히려 나쁜 거니까. 근데 계문자는 도대체 어떠한 일 때문에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했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죠. 계문자는 노나라 대본이 이름은 행보다 불읽으면 행보예요. 매사에 반드시 세번 생각한 이후에 행하니 마치 그게 이제 여기서 그 예가 나오는 거죠. 제 나라에 자 사신을 가는데 제 나라에 자이 진나라는 노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대국이에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춘추 시대 때 전국 시대 때도 물론 이게 나중에 그 전국 시대로 삼진으로 갈라쓰지만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제 나라 진나라로 거리도 상당히 있고 자 사신을 갔는데 조상지례를 갖춰서 상을 만나는 예를 구하기를 야 내가 거기 갔는데 임금이 만약에 영어 진나라 임금이 그 상을 담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상을 만났을 때 하는 그 예를 구해서 행했다 그런 거냐면은 진나라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할 때에 소문에 어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진나라 임금이 아프다 병으로 누워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질러서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또한 그것이 하나의 예다. 이 산은 어사다. 정자가 그러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찍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두 번에 이르는즉 이미 힘이 살폈다고 하는데 세 번 하게 되면은 사의가 일어나서 도리어 의혹될 수가 있다. 고로 부자가 기롱한 것이다. 약간 그 뭐랄까 기롱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거죠. 일종의 내가 살펴보건대 계문자가 그 여사여차하니 이를 생각하니 이와 같으니 가히 상심해서 잘 살피고 마땅히 허물 과거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는 허물이에요.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성공이 찰립해. 성공이 그 위를, 나중에 임금이 되는 거죠. 성공이 자기 형을 죽였다든가, 누구 뭐 저기를 죽였다든가, 그래가서 제후의 자리를 뺐음에 문자가 이에 능히 토벌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위지, 그를 위해서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뇌물을 줬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소국은 강대국에 가가지고서 이때 제 나라도 강대국이거든요. 춘추 5패에 들어갔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땅도 크고 굉장히 저기 뭐야 군대도 많고 군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나라고는 견줄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그 찬탈한 거에 대해서 허락받아 그래서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게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진짜 같이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국의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고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강대국에 들어와 있고 뭐 여러모로 강성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한 외세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춘추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거기를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정자가 이르는 바 사의가 일어나서
도리어 혹된 증엄이 아니겠는가? 예, 기비는 맨 나중에 어찌 정자가 말한 바 사이가 일어나서 도리어 그 사이에 현혹된 그 반혹한 증엄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거로 군자는 국리에서 그 국리에 힘쓰고 과단성 있는 행동을 예, 귀중하게 하는 것이니 한갓 생각하는 것만으로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죠. 예, 예, 한갓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 이러죠. 왜? 어떤 경우는 실무에 있어서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학술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야죠. 예. 자가르대 연무자라는 사람은 아, 나라에 도가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지식이 예, 드러나고 예, 지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알고 알기는 뭐를 알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행위라든가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나라가 정치가 좋지 않을 때에는 어리석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 같은 그와 같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는 보통 사람이나 누구나 쫓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리석은 듯한 그와 같은 행위는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소리죠. 굉장히 칭찬한 거예요. 예. 자, 연무자는 위나라 대부니 명은 유다. 춘추전을 예, 살펴보건대 무자가 그 위나라에서 벼슬 사는 것은 그 문공과 성공에 해당되는 시기이니, 요거는, 예, 그 당시, 예, 위나라, 예, 그, 저기죠, 예. 문공이 도가 있었을 때는 이 연무자라는 사람이 무사가견, 예, 별로 이렇게 드러나고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무사다. 예, 아무런 무사를 가해가 알 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 우리 보통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데, 이거는 지는 가에 쫓아갈 수가 있다. 근데 성공이 무도해서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무도했는데, 결국 나라를 이르러가지고 무자가 그 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틈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냐면은 그때의 그 행동 영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공과 성공의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이 그 어떠한 그 윗사람들 임금을 모시는 것 같은 행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때 진신 간력해 가지고서 간호함을 피하지 않았다. 예.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 그 저기 뭐야 이 성공을 막 독살하려고 막 누가 그 다른 나라에서 독살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뇌물받고 독살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무자가 그것을 예,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하는 바가 모두 지교지사가 예, 지혜롭고 아주 공교한 그와 같은 선비들이 심히 피하는 바 이언을 그 심히 피해서 즐겨 하지 않는 것이로 돼 능히 마침내 그 몸도 보존하고 그 임금도 환란에서 건져내니 아 그 운은 가히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칭찬한 거죠. 정자어로대 나라에 정치가 없었을 때는 예, 무도하다 그러죠. 우리가 정치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걸 무도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방무도에는 능히 침해해서 그러니까 자랑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뽐내지도 않은 척 그죠? 그래야지 위험하지가 않죠. 괜히 뭐 난세에 잘난 척하고 막 드러내고 하다 보면 환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침해라고 하는 건 가라앉다 소리예요. 자기의 정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가라앉히고 어둡게 해서 화근을 면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 거로 예, 그래서 불가급이다 이렇게 한 거다. 예, 가히 미칠 수 없다고 한 거다. 예, 보통 사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예, 또한 부당우자하니 예,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비관이 이런 경우다. 자, 이분은 어리석은 것 같은 행동을 했는데
비가는 이와 같은 무도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역사적으로 비관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건 비관은 누구냐면은 그 상나라, 은나라죠. 은나라 마지막 그 주의 그 신하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비관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너무 간헌이 지나쳐가지고 그 주가 비관을 그 성인의 심장은 8개 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가 성인이니까 네 심장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죽였다는 분이에요. 그만큼 충신이죠. 굉장한 충신이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간언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비관은 그 은나라의 그 저기 뭐야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주하고 같은 그 적이에요. 가족이에요. 사촌간이에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아닌 경우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해석이 부분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조금 검색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한영 씨가 좀 잘못 이해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진나라에 계실 때, 뭐라 그랬냐면, 아, 이것도 조금 미묘한 글이에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우리 동네에 학생들이, 노나라에 우리 당에 그와 같은 어린 애들이, 젊은이들이, 광간에서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광이라고 하는 건 미쳤다는 얘기죠.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간은 또 이게 뭐냐?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뜻이 커가지고 이거 맹자에 보면 나와요. 맹자 뜻이 커가지고 예의범절을 무시하는 거를 말해요. 에이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비연성장이요. 이렇게 비연은 문체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품위도 있고 멋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마름질하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 예의를 맞춰서 그 시행할 줄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나치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서슴지 하고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 우리가 이제 그 맹자를 봐야지 이게 광에 대해서 잘 나오거든요. 이때 당시 공자가 사방에 주류천하할 때 도가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사귀지탕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 그와 같은 그 상념에서 나온 글이다. 오당지 소자는 문인이 문인 가운데 노나라 아직 있는 사람을 가르친 거다. 광간이라는 것은 뜻이 커서 약어 사야라. 뜻이 큰 거예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거창하게 실현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실제의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간이라는 건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일반 여기 뒤에 나왔지만 중행지 사반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예요. 비는 문체가 있는 모양이다. 성장은 물리가 성취해서 가히 볼 만한 게 있다. 요것도 우리가 관이라는 말 나왔죠. 가히 볼 만한 게 있다라는 말몇번 나왔죠? 재는 할정량이다. 잘라서 바로잡는 것이다. 공자가 초심에는 도를 천하에 행하기를 바랬는데 이에 이르러서 마침내 자기 자신이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게 지천명이죠. 이에 아 비로소 그 돌아가가지고 후학도를 성취하고자 하야. 후학도를 이제 후진양성을 해가지고서 다음 시대에 도를 그 전하고자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 또한 그 중행지사, 중용을 그 실천하는 선비죠. 중행지사라는 건 중용의 선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 거다. 중행지사는 아내라든가 뭐 이런 같은 선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사, 뜻이 너무 큰 선비들은 지의가 고언해가지고서, 고언하여
오히려 가히 도에 같이 더불어 나갈 수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다만 그것이 과중실정해가지고 중을 지나고 정을 잃어버릴까, 잃어버려 혹 이단에 빠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들이라도 그 제재를 해서 도를 전해야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읽다 보면은 요와 같은 처음 읽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글이 낯설어요. 아, 관관이 뭐야? 또 비연은 뭐야? 근데 자꾸만 읽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이와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 자, 요거는 제가 저기 뭐야? 구글,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서 알기 쉽게 했는데, 관관은 뜻은 크지만 일에 엉성한 것이다. 비연은 문체, 광채가 나는 모양이다. 성장은, 정약용 선생은 문의를 놓아 숫자를 이룬 것이다. 라고 풀었다. 문의를, 왜냐면은 이 옷에 관계된 거니까 문의를 놓아 숫자를 이룬 것이라고 풀었다. 주자는 물리가 이루어져 볼 만한 것이 있음이라고 봤다. 부지소의 재지는 사기 공자세가에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말음지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라고 해석했다. 정약용은 공자 문화의 학문이 수놓은 비단에 비유하자면 무늬와 색깔은 이루어졌지만 말음질에서 옷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정약용은 항상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물리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 옷이래. 비단 옷에 비유를 했잖아요. 자, 요런 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사실적인 표현. 말음질에서 옷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공자는 돌아가서 가르침을 마치려 하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금, 분위기가 틀리죠. 이 정약용 선생도 그때 당시에 학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일본의 논어 해석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들은 풍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주자는 이렇게 약간 관념적이죠. 물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옷을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사실에 근거한 책은 한의학 역사에서 상한론과 근계율학 글 가운데 일부에 해당된다. 후세에 있는 글들은 전부 다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난해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풀어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은 있죠. 장점은 있는데, 현대에 의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증거와 그것을 증거를 통해서 과연 그것을 경험되어지고 실험적으로 밝혀지는가까지 요구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매모호한 용어 가지고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공자가 말하기를 백의와 숙제는 옛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함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드물었다.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지나간 나쁜 점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자하고 백의숙지하고는 연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자는 백의숙지보다 한참 후세 사람이죠. 자, 백의숙제는 고죽군이라고 하는 나라 임금의 두 아들이었다. 근데 맹자가 불리부 악인지 저거. 나쁜 사람이 지배하는 조정에서는 벼슬을 쓰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리부 악인지죠. 자, 그러면 맹자는 공자보다도 또 100년 뒤 사람인데, 아, 맹자는 어떻게 이런 것을 알죠? 맹자가 봤습니까? 백의숙제가 악인의 조정에선 쓰지 않는 것을 칭찬했다. 그리고 악인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고, 향인들과 동네 사람들과 서로 쓸 때는 그 사람이 의관이 부정하고도 망망이 떠나가 버렸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백의숙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맹자가 이것을 봤습니까? 안 봤죠. 그래도 안다는 거예요. 왜? 성인의 마음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마치 맹자가 이것을 본 것처럼 글을 쓴 거예요. 예. 그만큼 백의 숙제의 성격이 드러나죠. 악인의 조정에서 쓰지 않고, 거치는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고, 예의가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 옷을, 의관을 정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얘기한, 그럼 이 사람 백의 숙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성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인은 악인의 조정에서 쓰기도 합니다. 예. 상대방이 거칠고 예의가 없어도, 예. 대접해주고 서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은 백의숙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절개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용납하지 못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미워하던 마의 사람이 능히 허물을 고치면 끝인다. 고로 사람 또한 심히 그 백의숙제도 원망하지 않았다. 정자가로되 불륜광은 청자의 도량이다. 네. 또한 가로되 두자의 마음은 공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알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의숙제는 역사적으로 묻혀진 인물이에요. 묻혀진 인물인데 공자에 의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아니었으면 백의숙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백의숙제는 누구였냐면은 주나라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죠. 은나라 주를 그 싸우러 나갈 때그 앞에서 막은 사람이에요. 신하로서 가면 안 된다. 신하로서 혁명을 일으켜서 임금을 내쫓고 나라를 뒤엎는 것은 역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왕이 백의숙제가 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죽이질 않았어요. 아유 선생님. 지금 그만 돌아가시죠. 그랬겠죠. 그래서 백의숙제가 그 수양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사를 캐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 고사에서 나온 분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에 묻혀져 있는 사람인데 공자에 의해 가지고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맹자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그 저런 성인들 말하면 성경에도 그런 게 많죠. 예. 이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책에 나오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예. 아주 아름답게 표현된 분들이 있죠. 그건 뭐 정말 복이죠. 그 사람의 복. 공자가 이르기를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말했느냐? 어떤 사람이 식혜를 빌렸는데 그 자기가 없으니까 그 이웃에 빌려서 주었다. 아, 이 사소한 행동을 가지고서 이거 보면은 조금 저도 왜 그랬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자기가 없으니까 이웃에 가서 빌려다가 그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미생은 성이요, 고는 명이니 노나라 싸며 본래 정직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해는 초야라.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식혜를 말하는 건지, 뭐, 초를 말하는 건지, 사람이 빌려왔을 때그 집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웃에 가서 빌려다가 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고귀 순물하고, 뜻을 왜곡시키고, 물을 따라서 겉으로 그 아름다움을 뺏어다가 은혜를 시라고 하는 것은, 저작거리잖아요. 남한테 베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색은 자기가 내는 거잖아요.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도 없는데 아니 자기도 없으면서 옆집에서 빌려다까지 그거를 해주니까. 예. 그게 양민 시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다. 예. 정자가로되 미상고가 굽힌 바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직을 해한 것은 크다. 예. 범칙하는데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하며 있으면 있다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직이다. 성인은 사람을 보는데 그 한계에 취하고 주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천사 만종이라도 한 터럭 어떤 경우는 조그만한 거죠, 여러분. 예.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거죠. 그러나 천사만종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국가와 어마어마한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가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조그마한 그 사소해 보이는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도 확대해서 보면 천사만종도 또한 알 수가 있다. 고로 자그마한 일로서 끊으시니, 판단하시니, 사람을 가르치는데 불갑을, 사람으로 하여금 불갑을 삼가하도록 가르친 이유이다. 자, 이거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뭐, 아,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고맙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융통에다가 빌려주는 우리가 어려울 때돈 같은 거 빌릴 때 이러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빌려와요. 제가 없어요. 그 없으면은 내가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한테 또 지가 빌려다가 그거를 사람한테 주는 행위거든. 일종의 이것도 그것이 과연 틀린 문제이냐, 옳은 문제이냐 이런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교원연생 주공을 자궁명이 부끄러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러워 여긴다. 원망, 속으로는 그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원망을 숨기고서 그 사람하고 친한 것처럼 지내는 것. 자궁명이 부끄러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러워입니다. 여기서 이 조구를 읽으면 안 되고 주, 지나치다 해줘요. 지나치다. 교원연생은 했죠? 아주 말 잘하고 교묘한 말,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어진 것처럼 하고 아주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공손하는 거.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취할 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자구명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부끄러운데 나도 부끄럽다. 이게 참 저는, 아, 이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속으로는 상대방을 별로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어떠한 이권 문제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주는 과야다. 정자으로 돼 자구명은 옛날에 문인이다. 여기서 문은 어떻게 해석하죠? 소문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들을 문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 명성이 있던 분이다. 그래서 여기 좌시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전에는, 예전에는 춘추 좌전을 자구명이 썼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후세에, 아, 아니다. 이거는 그 춘추 좌전의 좌시는 누구인지 모르지 자구명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자구명이 좌시를 지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사시가로되 두 가지는 가히 부끄러운 것은 천유보다 심한 것이다. 천유는 뭐냐면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담장을 뚫고, 담의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좀도둑보다 더 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거로 말한다면, 자구명이 부끄러워하니 그 자구명이 기르는 바를 가히가 알 수가 있다. 공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모역치지라고 말씀하시니 그 절비노팽의 뜻과 같다. 아, 절비 뒤에 노팽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공자 이전에 굉장히 어질다고 명성이 있는 분이에요. 가만히 노팽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뜻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와 같은 뜻이다. 심히 학자로 하여금 경계해서 이것을 살펴서 입심, 이심하기를 직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살펴서 마음을 세우는데 정직으로서 마음을 세우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글을 읽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